곽현아 박준영의 미친 만화방.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만화 이토 준지의 고양이 일기 욘 앤 무. 그쵸? 욘 앤 네. 무. 엔드가 요거 요거 엔드 앤 욘 앤 무. 그래서 이토 준지가 오빠처럼 고양이를 굉장히 좀 무서워했었는데 약간 개파였죠. 고양이파가 그쵸? 아니라 애견파였는데 네. 이제 점점 고양이파로 애묘파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네. 그 청취자들을 위해서 우리 편집장께서요. 뭐 이토 준지 많이 다 알고 계시지만 아, 네. 이토 준지 그렇죠. 네, 작가 소개하고 요 작품에 대한 소개. 네네. 뭐 간략하게. 네. 아니 간략하지 않아도 좋아요. 충분하게 네. 해주십시오. 네,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토 준지라는 작가 자체는 아마 잘 아실 거세요. 되게 재밌는 이력이 있는데 네. 치과 기공사 그렇대. 유명하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저도 사실 이걸 보고 근데도 그러니까 미묘하게 치과 기공사가 왠지 어울릴 것 같아. 그런데 좀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그죠 그죠. 왠지 네, 전직 직업치고는 좀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 네. 왠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상력 막 이런 거랑 같이 아, 뭔가 치밀함과 집중력 뭔가 이런 맞아요. 뭔가 그 약간 하나를 놓으면 놓치지 않는 약간 집요함 이런 게 좀 느껴지거든. 그림이나 내용에서도 그쵸? 그런 게 많이 느꼈잖아요. 네. 그런 굉장히 좀 재밌는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렇답니다. 아, 참 이렇게 네. 고양이만큼 오해가 많고 또 지금 정말 변화가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네네. 굉장히 좀 뭐 마녀의 상징, 아, 네. 이런 악마의 상징 뭐 이런 네. 거였다면 또 지금은 요즘 너무나도 귀여운 네. 우리 그 특히 독신자들에게 무척 사랑받는 싱글독에게는 정말 가족과 같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반려묘 이제 아, 그렇죠. 그럼요 네. 이제 고양이 없이 못 삽니다. 네. 그러게요. 그렇게 많이 이제 바뀌긴 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세대만 해도 사실 이제 계속 그 나쁜 좀 공포 뭐 이런 게 있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월하의 공동묘지 아니겠습니까? 월하의 공동묘지 달빛의 공동묘지에 냥 하고 있는 고양이였어요. 항상 아이고, 고양이 나타나가지고 몇 년도에 월하의 공동묘지 전조였어 전조 항상 고양이 그, 울음소리가 네. 나죠. 네 항상 뭔가 아~ 공포의 전조가 고양이 울음소리 오맨이었어 오맨 늑대 아니에요? 오맨 최고 어, 네? 오맨 늑대요? 최고 오맨 오맨 알아요 오맨 오맨 야 이거 오늘 공포 영화 특집 한번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양이 너무 좋은데요. 네. 좋아요. 두 분들 얘기 일단 뭐 좀 자기 취향이 그러는데 이 고양이 이미지가 항상 그 문화 컨텐츠에서 소비되는 게 전조. 그러니까 불행의 어떤 또는 공포의 어떤 부분 나타날 때 메타포로 많이 쓰였고 그리고 항상 이게 고양이가 뭔가 좀 좋은 일이 아니야. 항상 나쁜 일 할 때 냐옹 하면서 이렇게 카메라 커트해서 고양이 얼굴 딱 비춰주고 그다음에 좀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걸로 소비된 거는 맞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엄청 그렇게 엄청 많았어. 하지만 버트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아마 지금 세대는 아예 모를 것 같아요. 어, 그런 공포적인 아 그런가요? 아, 나 솔직히 몰라서 그래. 요즘 세대는 그런 공포적인 이미지가 고양이한테 많이 없어졌나? 예, 많이 사라진 진짜로? 것 같아요. 아니 느껴지는 요즘 게. 세대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렇구나. 우리 핸드폰에 네. 지금 모바일 여기 그 여기 스마트폰에 네네. 통화 버튼 누르면 이 전화기 그림 있잖아요. 아 예. 이거 요즘 애들 모른대요. 전화기인지 이게 왜 이런 그림이 있어? 이런데요. 아, 그렇겠다. 진짜. 네. 그 와. 정도로 세대 변화가 아주 심각해요. 네, 엄청 급변했어요. 대한... 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고양이 보면 아 귀여워 이러지. 월화의 공동묘지 검은 고양이 이런 거 몰라. 요즘 애들은. 어? 월화의 공동묘지 하니까 생각났어요. 전설의 고양도 그럼 아시죠? 많았죠. 전설의 고양. 어? 아시는군요. 내 다리 내놔라. 거기서도 고양이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전설의 고양은 거의 고양이를 거의 그냥 매주 썼나요? 매주 치렸어. 매주.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떤 지나가고 그래서 그래 나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지금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 갖고 있는 거 이해해 주셔야 돼 두 분이. 이해됩니다. 네. 이해는 되지만 지금은 사랑스러운 지금은 사랑스럽다라는 네네.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는데 여전히 네. 저는 못 만져요.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저는 이토 준지의 고양이 일기 욘 앤 무 이거 오빠가 읽으시면서 굉장히 공감했겠네요. 처음에 무서워하다가 고양이의 맞아요. 매력에 빠져들잖아요. 이토 준지 이토 준지. 네, 근데 네네.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그 만화가가 금방 좋아지게 돼서 저는 좀 사실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네, 너무 짧은 시간에 심경의 변화와 자기 캐릭터를 버리니까 이게 뭐 좋아지는 어떤 계기가 조금 있었으면 하지만 그만큼 고양이가 매력 있다는 게 글쎄, 아닐까요? 그냥 매력에 네. 빠졌던 거 같아요. 보면 빠져요. 보면 빠집니다. 보는 순간 눈빛에 매료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요네무 표지에 있는 이 둘 고양이 있잖아요. 네네. 저 보니까
이 특히 이 무. 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무 저희 집 고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요? 면도 약간 좀 비슷한데 제가 진짜 보시면 지금 몇 마리 키우죠? 제가 지금 3마리 기르고 있거든요. 아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고양이에 대한 라이프가 좀 있을 것 같아. 특이한 있어요, 에피소드 있어요. 많을 것 같아. 자, 그런 얘기 털어줘야 돼. 우리 요네무에서 이 무를 닮은 고양이가 저희 집 첫째 고양인데 만복이. 저희 집 고양이. 어 전에 봤던 사진에서 다른 것 같아. 어 걔는 뚱땡이. 아, 걔 네. 뚱땡이. 걔는 이름이 한 10개 돼요. 뚱땡이, 돼지, 만두. 뭐 그다음에 뭐 살찐이 뭐 이런 거 엄청 뭐 많아요. 뭐 늘 돼지라고 좀 불리긴 한데 하여간 첫째 만복이, 네. 둘째 공주, 오. 셋째가 이제 만득인데요. 근데 그래도 이름이 다 토속적으로 지으셨네. 그러게요. 아, 한국적으로. 그럼요. 왜냐면 제가 좀 옛날부터 이름을 좀 약간 토속적으로 좀 거칠게 지으면 오래 산다라는 그런 우리 정설이 있지 않나요? 어 맞아요. 어렸을 뭐 개똥이, 때 태명. 예, 네. 좀 약간 이름을 좀 거칠게 이렇게 좀 지어주면은 애가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요. 근데 여기 나오는 무가 노르웨이 숲이잖아요, 종이. 아 네네. 노르웨이에서 온 고양이라고 소개되지 않나? 아니요. 고양이 이름이 그 고양이 종 이름이 네. 아, 종이. 네. 종이 그거예요. 노르웨이 숲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너무 공감 보여드릴게요. 오 완전 똑같이 생겼다. 봐봐요. 똑같이 생겼죠. 오 막 청취자분들한테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보여드릴게요. 우와. 제가 올려드릴게요. 똑같이 네. 생겼어요. 그거 무랑. 그거 보고 그랬나? 그거 보고 그랬나? 완전 무인데요. 오 완전 무예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고양이가 저는 왠지 모르게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그냥 요온 약간 살이 빠지면 요온 같을 수도 있죠. 등에 무늬도 미묘하게 그렇죠. 젖소. 네네. 어 뭔가 해골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아니 그 아까 말씀 나오신 김에 그럼 얘기를 하지만 여기 이또준지가 요온을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요온은 살짝 무섭던데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아, 근데 저는 이 고양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완전 재밌죠. 네. 약간 무섭게 생겼는데 특히 제일 저는 요온이 귀여운 게 뭐냐면 네. 요온이 너무 무서워서 요온을 보고 착각하는 장면이 있어요. 막 등 돌아서 앉아있는 노인 어르신 막 이렇게 그 보고 그 장면이 제일 웃겼어요. 진짜 웃겼었어요. 저도 보면서 아니 이 이또준지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만화를 계속 밤새도록 그리다 보니까 아 이제 좀 쉬어야 되나 이러고 딱 했는데 갑자기 TV 앞에 웬 등에 어르신이 그 뭐지 해골 네. 이거 뭐 등무늬가 있는 어르신이 이렇게 TV를 보고 있길래 어 뭐지 봤더니 요온 네. 다시 보니 요온. 다시 보니 요온. 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 진짜. 행동하는 게 되게 재밌죠. 공감 못하네.